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현대로템이고요. 아, 현대 로템이요. 네. 예. 그리고 매수가 35,000원이고 예. 15%요. 아, 35,000원에 15%요. 네. 자, 요거를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 그때 뭐 저기 그 현대건설이 예. 뭐 사업인가 그게 수주도 받고 뭐 예. 여러 가지 좀 좋은 그게 나와가지고. 아, 예. 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것 같고요. 자, 근데, 이 현대로템의 주가는 지금 뭐, 다른 쪽 수주들, 뭐, 요런 쪽들보다 저 K2 흑표전차가 저 현대로템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폴란드 쪽에서 뭐 수출 대박이 터졌죠. 지금 뭐 1차분 벌써 폴란드 쪽에 다 넘어가고 그쪽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노르웨이 쪽에서 또, 저 최종 입찰 경쟁을 붙었는 게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하고 저 붙었었는데요. 이게 조금 무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뭐 성능이나 가격 이런 측면에서 모두가 현대로템이 우수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차가 우수했어요. 아마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실전을 상정을 해서 실전에서 쓸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뭐 이런 쪽들 뭐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폴란드 쪽에 저쪽은 좀안 됐어도 그 다음에 루마니아 쪽이 아마 지금 또이 전차를 바꾸려고 계획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루마니아 쪽 같은 경우는 이 현대로템이 수주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요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때는 향후에 좀긴 관점이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저 기차 전동차를 수출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전쟁 터지고도 현대로템에서 직원들 일부가 거기서 남아서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피난 가는데 좀 도움도 주고 그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쟁이 종결되고 나면 그쪽에서 분명히 전동차 수주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향후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좀더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실적도 작년보다 엄청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뭐 1,40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가 났는데 올해 예상되는 거는 2,100억 정도가 될것 같아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규모죠. 그리고 향후에 또 루마니아 K2 전차 요게 또 수주가 된다라면 예,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실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주가 자체도 기술적으로도 거의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200일 이평선까지 찍는 모습인데요. 자, 주가는 거의 바닥 근처까지 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시청자님 시간은 조금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할수 있는데, 예. 네. 추가 매수를 조금 하고 싶은데, 시점이 오늘 해야 될것 같아서 예. 문의 좀 드려봤어요. 아, 요게 지금 10% 정도 되시면 제가 10%더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5%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방산주에 뭐 살려면 지금 있는 것만큼은 더 매수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있는 것만큼 더 매수하면 30%가 돼버리니까 그건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5%만 더 사세요. 5%만 더 사서 한20% 정도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기다리시다 보면 매수한 가격은 좀 훌쩍 넘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매수는 지금 뭐 거의 좀 매수 시점도 추매 시점도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매가 궁금하시면 추매가 하고 싶으시면 5% 정도만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그 추면 때문에 언제 해야 되나 지금 오늘 꼭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해봤어요.
예, 그러면 5% 정도만 더 추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30% 네. 정도를 들고 가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네. 넣으세요. 예? 네. 예, 예, 이해 다 되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그 카카